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조선 왕실 의궤입니다. 이 조선 왕실 의궤는 왕실의 주요 의식과 행사의 준비 과정 등을 상세하게 적고 그림으로 만든 문서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이 조선 왕실 의궤를 누가 소장하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일본 국내청입니다. 과거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 총독부를 경유하여 반출되어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반출된 문화재는 조선 왕실 의궤만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귀중한 도서나 문화재가 반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으로 반환된 문화재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을 해야 하며 문화재 반환과 조선 왕실 의궤 환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종종 문화재 반환 소식은 듣긴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아직 반환되지 않은 문화재가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문화재 반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터뷰 영상을 잘 보셨어요? 대부분의 시민이 문화재 반환에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의 의미와 한일협정 문화재 반환 문제의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 조선 왕실 의궤 환수의 의미와 그 진행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왜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을 해야 하나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봉선사라는 사찰에 거주하고 있는 해문이란 승려입니다. 현재 문화재 제자리 찾기라는 시민단체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고 아마 이번에 돌아오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2010년도 일본 총리 카나우토 총리가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서 돌려주기로 한 조선왕실의궤라는 도서가 있는데요. 그 도서 를 되찾아오기 위한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해외에 소재한 문화재 반환운동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빼앗겼던 문화재를 되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원에 저 자신을 소개드리면서 저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라는 단체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화재 제자리 찾기라는 단체는 우리가 외세 침입에 의해서 빼앗겼던 문화재 혹은 강제로 제자리를 이탈한 문화재를 본래에 있었던 원래 장소로 되돌리는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재 반환 운동에 또 관심을 갖고 또 이것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그럼 과연 왜 찾아와야 하는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이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재 제자리 찾기라는 것에 대한 본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뭐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20세기까지의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소위 정복, 약탈, 뭐 이런 거 서로 뺏고 빼앗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류가 문명을 발전하고 사회를 발전시켜 왔다. 그래서 뭐 투쟁의 역사다, 싸움의 역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뺏고 빼앗는 것에 이제 구체적인 대상이 됐던 것은 뭐 돈, 권력, 이런 것들이 서로 분쟁, 갈등의 원인이 됐던 것인데요. 문화재 역시도 보물이라는 것으로서 서로 인류 역사에서 서로 뺏고 빼앗기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상향식 이동 구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소위 자본주의의 탄생, 그리고 제국주의의 탄생 시기에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 혹은 제3세계 국가들을 침탈하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보물들, 이런 것들을 빼앗고 자기네 본국으로 가져간 그런 역사의 구조. 이것이 제국주의기, 자본주의기의 상향식 이동 구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상향식 이동 구조의 끝에 소위 루브르라고 하는 영국 박물관, 대형 박물관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 또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같은 거대 대형 박물관들이 있고 거기에 제3세계 국가와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착취당했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의 보물들이 그곳으로 이동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는 것은 서구 열강들,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에 맞서서 그것을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돌려오는 지금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을 담보하고 있는 운동이 아니겠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은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그런 제3세계 국가,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식민지 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의 노력을 했는데 유독 이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소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라든지 혹은 그 외 이집트, 이탈리아와 같은 곳에서도 문화재 반환 문제가 그렇게 활성화되어서 표면적으로는 뭐 이야기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루어지는 케이스는 적었다. 과연 왜 그런가?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그런 나라들은 이것이 과연 될까? 식민지 지배를 했던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는 일종의 패배의식,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의 부재, 이런 것들이 아마도 우리가 빼앗겼던 문화재를 대체하는 데 가장 큰 저해 요소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을 통해서 지향해야 되는 중요한 가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가 패배의식에 매몰되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도전함으로써 우리가 이 문화재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스스로를 자각하는 그런 주인의식의 회복 또한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 약탈 문화재의 반환 운동의 중요한 그런 가치이자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한일 협정과 문화재 반환 문제에는 어떤 쟁점 사항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해외에 있는 것이 약 뭐 여러 가지 수치에 따라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수십만 점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일본에 과연 몇 점이 있는가? 그런 것은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잘 알고 있는 일본 국회의원에게 부탁해서 일본의 이부키라는 문무대신에게 한번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반도로부터 유래한 문화재가 과연 얼마야 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일본 국회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문무대신 이었던 이부키 문무대신이 아마 이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의 문제를 제외하고 본다면 약 한반도로부터 온 문화재는 약 30만 점 될 것으로 추산한다라는 정식 국회 답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우리가 외세에 빼앗긴 문화재의 대부분은 뭐 일본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본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문화재를 빼앗긴 근본적인 원인이 망국, 국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문화재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이건 귀납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청산, 과거사에 대한 청산이 곧 문화재 반환 문제의 본질일 수 있는데요. 우리 아쉽게도 이 1965년 한일협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청구권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이 문화재 반환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성사가 어려운 뭐 그런 좀 유감스러운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1965년 한일협정은 경제개발 논리에 뒤로 밀렸기 때문에 불과 1400점의 문화재를 되돌려 받음으로써 문화재 반환에 대한 청구권이 포기되는 그런 아주 유감스러운 결과로 나타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비록 65년 한일협정에 의해서 조약에 의해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것을 반박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여기에 매몰되어서 문화재 반환 문제를 포기한 것은 하나의 민족사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정부가 경제개발 논리에
밀려서 뒷전으로 밀려서 해결하지 못한 것은 민간에서 스스로 나타나서 부족한 부분을 좀 메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65년 한일협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것도 역시 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문화재를 돌려주는 것을 과연 반환이냐라는 것을 할 것이냐 혹은 일본 측은 이건 기증으로 하겠다 하는 이런 양측의 대립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 측이 요청하는 반환, 그 일본 측이 말하는 기증 이 두 가지 용어 사이에서 인도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그런 좀 유감스러운 그 협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일협정의 그 조약의 문화재와 관련된 문화재 반환에 관한 그 협정 맨 마지막 규제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민의 사유로서 한국에 연유한 문화재가 한국 측에 기증되도록 희망한다라는 규제를 한일협정에 삽입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의 취지는 뭐냐면 일본 국민이 이 문화재의 주인이고 이것이 한국에서 연유됐기 때문에 좀 우호적인 관점에서 기증했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과거사에 대한 본질을 직시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너무 멀어져가 버린 그런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일협정의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가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국가로서 남한 정부만을 인정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 뭐 구색을 맞추어서 북한의 출토품도 반환한다. 그럼으로써 북한 지역의 출토품까지도 사실상 종결된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북일 관계 진전에 따라서 북일 조약이 아직 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이 남은 것 같습니다. 또 2002년도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 사이에 소위 평양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일본 측 뜻대로 또 한일협정의 한계에 구속되어서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저 화면 이제 청자 귀형 수주라는 이제 청자입니다. 거북이형의 주전자다 뭐 이런 것인데 고려 청자 중에서 아주 대단히 뛰어난 수작에 속하고 개성 출토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한일협정 당시에 우리나라로 반환된 문화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고려 청자에 반해서 고려 청자의 수집광이었다고 보이는데요. 이토 히로부미가 직접 이 청자를 아주 좋아해서 가져갔다가 한일협정 당시에 65년도 협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환됐던 그런 문화재입니다. 자, 문화재 반환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라고 이제 한일 양국의 외교부 사이에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뭐 5차, 6차, 7차에 걸쳐서 이 문화재 반환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일본 정부도 국유 문화재에 대해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반환하는 것이 맞겠다. 뭐 총독부를 경유했다든지 혹은 일본 정부가 강제로 한반도로부터 이동시킨 문화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일본 개인 소유의 문화재는 일본인 소유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 돌려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좀 문화재 도굴꾼, 이른바 오쿠라 컬렉션을 만들던 오쿠라 다케노스키라든지 오쿠라 호텔의 소유주였던 오쿠라 기시치로 같은 사람들이 가져갔던 소위 백제고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고 탑을 무너뜨리면서 가져갔던 그런 범죄적 행위에 대한 문화재들은 돌려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뭐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문화재 반환을 요구하는데요. 처음엔 6천여 점,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4,479점에 대한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서로 협의를 거쳐서 약 1,400점만이 돌아오면서 65년 한일협정을 통한 문화재 반환은 종결되고 그로부터 문화재 반환은 청구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좀 다소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좀 쑥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이 2005년도,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한일협정 문서가 이제 전면 공개되게 되는데요. 그때 과연 어떤 문화재들을 돌려받았는가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1,400점 중에 어이없을 만큼 이렇게 허접한 소위 민속품의 수준에도 불과한 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대략적인 예로 이제
모은 사진인데요. 우정 관련 문화재입니다. 뭐, 저집 짓는 우체부 아저씨가 대한제국기 혹은 일제시기 앞에 집배원이 신었던 집신, 또 뭐, 그때 전주우체국에서 찍었던 막도장, 호남 전보 분국의 간판, 뭐, 이런 것들을 소위 1400점에 포함시켜서 우리나라로 돌려주고 끝났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소위 석가탑, 다보탑, 석굴암과 같은 1류급 국보급 문화재를 털리고 돌려받은 문화재가 겨우 1400점인데, 거기에 집신, 뭐, 막도장, 뭐, 간판, 뭐, 이런 걸 받고 끝냈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거냐. 당시 우리가 가진 의식이 얼마나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었냐 하는 그런 뼈아픈 지적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생님, 조선 왕실 의궤 반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자,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다른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면 정부가 주도한 문화재 반환 협정 65년도에 끝났다면 이제 민간이 찾아오고자 했던 문화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목했던 것은 조선 왕실 의궤라는 일본 국내청 이른바 천황궁에 있었던 책입니다. 이것이 어떤 경과를 통해서 반환 운동이 추진되고 어떤 경과를 통해서 돌아오게 됐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의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조선왕실의궤란 무엇이냐? 조선왕실의궤란 것은 일제 시기 1922년에 우리나라에 있던 조선왕실의궤를 일본 국내청이 빼앗아감으로써 이제 발생한 사건입니다. 조선왕실은 여러 가지 대소사에 대한 기록을 착실히 남겼는데요. 그중에 어떤 의례 행사의 진행을 글과 그림으로 남김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자세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결국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지정될 만큼 아주 뛰어난 그런 기록문화를 가졌던 것이 우리의 기록문화입니다. 원래 이 의궤라는 말은 좀 약간 생소합니다만, 의궤라는 것은 원래 불교 중에 이제 밀교, 티벳 종교이죠. 티벳의 밀교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요. 의식에 관한 방법과 규칙 또는 그 방법과 뭐, 이렇게 의전 절차, 이런 것들을 기록한 그런 기록을 의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선왕조의 그런 의전서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면서 조선왕실 의궤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것이죠. 뭐,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 조선왕실 의궤. 또 의궤라는 말이 너무 생소했기 때문에 제가 일본 천황궁, 이른바 천황궁에 있는 빼앗긴 조선왕실 의궤를 찾아오고 있다. 뭐, 얘기하니까 한번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뭐, 해문 스님은 일본 도쿄대에 있는 조선왕조 실록을 2006년도 찾아오시고, 이번에는 그 실록을 담은 괴짝을 이제 탖고 계시다고 누가 소개할 만큼 그렇게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런 생소한 그런 책이었는데, 지금은 뭐 많이 알려져서, 그 의궤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들이 있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제 믿지 않았죠. 일본 최고의 정치적 상징이에요. 이른바 천황궁을 상대로 그것도 민간이 국가가 포기한 것을 추진한다는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것은 당연히 우리 것이고 당연히 우리도 돌아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다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것을 65년 한일협정의 한계를 넘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있어서 이제 의궤 환수 운동의 방향을 몇 가지 이제 설정한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정부가 과연 문화재 청구권이 종료됐기 때문에 소멸되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면 일단 정부를 제외하고 입법부를 통해서 일본 정부의 의궤 반환의 당위성, 의궤 반환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좀 전달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대 국회 또 18대 국회 본회의에 결의안을 제출하고 그 결의안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채택함으로써 그것을 일본 정부와 외무성에 보내자라는 이제 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17대 국회 또 그리고 2010년도 3월에 18대 국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결의안이 채택되어서 일본 정부로 전달됨으로써 의궤 환수 운동이 갖는 그런 정당성, 민족적인 요구가 여기에 실리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사법부를 통한 방식입니다. 비록 정부의 청구권이 소멸되었지만 이제 민간 단체 혹은 이제 의계가 원래 소장되었던 주로 사찰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그 사찰이 관리권에 의거한 점유권에 의거한 청구를 한다면 이것이 또 뭐 하나의 재판으로서 하나의 역사적인 의미를 밝히는 중요한 재판으로서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중앙지법에 2007년도에 동산인도 청구의 소를 접수함으로써 일본 외무성 또 일본 정부 일본 황실 일본 왕실에 이 소장을 전달하고 직접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이런 단계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가끔 저 일본에 있는 지인들 뭐 일본에 있는 저와 잘 알고 있는 뭐 분들이 가끔 그 이 사법부를 통해서 정식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뭐 저랑 이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고 맥아더가 군정을 설치했을 때도 뭐 여러 가지 여론에 대한 향방을 고려해서 끝내 일본 국내청에 일본 왕실에 대해서 소환 요구,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못했는데요. 엉뚱하게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본 왕실에 대해서 직접 출석해서 의궤 에 대한 소명을 듣겠다라는 그런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것은 일본인으로서도 대단히 재미있는 일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저랑 가끔 하곤 합니다. 또 하나, 비록 행정부를 통한 방식이라는 것은 비록 우리가 65년도 한일협정 때문에 정식의 요구는 할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외교부 장관 회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궤 환수의 당위성을 알리고 또 정상회담 당시 방일한 우리 대통령을 통해서 의궤에 대해 반환에 대한 요구를 한다든지 또 방한 우리나라로 온 일본 총리에게 의궤 반환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떤지 하는 그걸 물어보고 이야기함으로써 충분히 의궤 환수의 당위성을 알리고 운동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진행했다. 실제로 후쿠다 총리 일대로 기억나는데요. 후쿠다 총리에게 직접 우리나라 언론사 기자가 조선왕실의 반환에 대해서 일본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직접 함으로써 총리가 이 문제를 듣고 대답하는 인지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또 의궤 환수가 저희 예상처럼 2010년도 일본 칸 총리가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서 우리나라에 대한 사과문을 통해 조선왕실의 등의 도서를 반환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총리 담화문의 형태로 담았기 때문에 이 행정부를 통한 방식 을 통한 이제 이 작전은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반환 운동이라는 것은 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실 제3세계 국가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3세계 국가들과 연대하고 같은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조도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가서 담당관과 면담하기도 하고 유네스코 정부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기를 이렇게 좀 부탁하는 뭐 이런 방향 운동도 소홀히 하지 않고 진행해 나가는 중요한 목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일본 사회의 동참이죠. 문화재 반환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상대가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쪽뿐만 아니라 반대쪽 예,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톱니바퀴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크게 떠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측에서 이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톱니가 돌아가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조선왕실의 이게가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국내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이 표면화됨으로써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일본 쪽에서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저희 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회의원들, 일본 시민사회단체, 또 일본 언론들의 협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일본 사회에서 활성화시키고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당위성을 알리는 그런데 저희의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칸 총리 담화를 통해서 의궤가 완전히 표면화돼서 우리나라 사회에 알려졌을 때에도 의궤가 뭔가 뭐 이런 의문점이 좀 나오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궤가 무슨 괴짜의 일종으로 알았던 뭐 그런 좀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것이죠. 저희는 이런 다섯 가지 방침의 운동을 결정적인 시점으로 설정한 것은 2010년 8월입니다. 2010년 8월이 되면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때 조선왕실의궤와 같은 문화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을 진행한 사람으로서 갖는 한 가지 아쉬움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2007년도나 2008년도라면 2010년을 목표로 해서 한 2, 3년간 경술국지 100년을 맞아서 어떤 문화재, 이거보다 더 뛰어난 문화재, 또 혹은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3년 정도의 노력을 했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경술국지 100년, 그리고 의미 있는 일본 총리의 사과문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지 못했다는, 다소 나태한 입장에서 경술국지 100년을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 또 우리 사회 모두에 대해서 따끔한 그런 비판을 하고 싶은 뭐 그런 입장입니다. 자, 조선왕실의 반환운동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자신의 하나의 각성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조선왕실의궤 중에는 이제 명성황후 국장도감의궤라는 책이 있습니다. 명성황후가 1895년 10월 8일 일본인 공사 미우라고로의 주도하에서 살해되고 시신이 화장되어서 불태워져서 향원정 연못가에 뿌려지는 아주 대단히 비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명성황후의 슬픈 죽음, 그리고 2년 2개월 동안 여러 가지 혼란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장례가 치러지지 못하다가 대한제국의 선포로 고종이 직접 원구단에 나아가서 황제의 즉위를 한 뒤에 조선이 자주국임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명성황후라는 그전까지 뭐 민후 민비라고 뭐 민중전 뭐 이렇게 불렀겠습니다만 거기에 황후로서 명성황후를 추전하고 대한제국의 선포를 알리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된 기록물들 죽여놓고 기록물까지 가져가서 일본 그것도 국내청 이른바 천황궁의 망국 100년이 지난 이 시점, 해방 70년이 가까운 이 시점까지 돌려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민족적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조선왕실을 이게 반환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명성황후의 죽음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이제 결정적인 하나의 증거물을 직접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제 그것이 히젠도라고 불리는 칼입니다. 후쿠오카 쿠시다 신사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의 침전에 진입했던 세 사람, 그중에 명성황후의 목숨을 절명시켰던 가장 유력한 용의자 중에 한 사람인 토오카츠아키가 사용했던 칼입니다. 당시 조선 정부는 토오카츠아키에게 현상금 1만 냥을 거를 정도로 아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썼던 칼, 그 칼에 자랑스럽게 새렸던 그 이름, 당시의 암호명이었던 여우사냥을 연상케 하는 일순전광자노호라, 한 칼에 늙은 여우를 베었다라는 게 글귀가 새겨진 칼입니다. 쿠시다 신사라는 후쿠오카의 신사에 보관되어 있고 그 신사의 복납 기록에 이 칼로 조선의 왕비를 베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명성황후를 절명시켰던 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2006년도 8월에 제가 방문했을 때 공사가 여러 논의를 통해서 이제 직접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제 앞에 직접 칼을 뽑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 칼을 보는 순간 아 이것이 조선의 심장을 찌른 칼이구나 하는 그런 울컥함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의 국가라면 자기네 나라의 왕비를 죽인 칼이 타국에 있는 걸 지금 이렇게 무심하게 바라볼 수 있는가?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 우리가 우리의 과거사에 대해서 얼만큼 직시하는가? 또 우리가 한일 관계의 업보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얼만큼 소극적인가를 보여주는 뭐 그런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카트 중에 건물에 여러 사람이 서 있는 것은 당시 경복궁에 난입했던 47명의 일본인들의 기념사진이고 중간에 있는 것은 당시 사건을 주도했던 일본공사 미우라의 사진입니다. 왼쪽은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의 시신에 기름을 꼈고 화장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우범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씨 없는 수박으로 잘 알려진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입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으로 도망가서 일본인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장춘 박사입니다. 그 사진에 보이는 조그만 아이가 그 둘 사이에 일본인 여인 사이에 낳았던 이제 아이 우장춘 박사인데, 우장춘 박사에 대한 뭐 과학적인 업적 뭐 여러 가지 업적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그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명성황후의 살에 주도적으로 가담하고 그 시신에 석유를 끊고 그 시신을 뿌렸던 우범선이라는 사람을 아들 우장춘 박사를 과연 한국인이 존경하는 과학자로 기억하고 그것을 교과서에 실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장춘 박사에 대해서 만약에 그분의 과학적인 업적이 뛰어나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과학자로 얘기하자면, 그런 사실까지도 명성황후 살해 사건에 가담했던 우범선의 아들이다라는 사실까지 기록하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좀 남고 있는 뭐 그런 것이라고 하겠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일본 관계,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보고 나서 저는 이제 명성황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조선을 죽이다. 조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조선을 죽일 수 있는가, 일본의 치밀한 전략에 의해서 나온 사건이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이른바 한일 관계 100년의 업보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으로 을미의병이 일어나고 그 을미의병이 나중에 이른바 한일 무장 독립 운동의 가장 중요한 세력을 이루는 그런 주추가 되고요. 또 명성황후의 죽음이 불러오는 또 하나의 파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여러 가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중에 제 첫 번째로 남의 나라 국모를 살해한 죄를 물음으로써 이토를 죽인다는 그런 진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런 사진은 맨 상단에 안중근 사진이 있는 그 총알이 이토를 향해서 날아갔던 총알 중에 하나입니다. 하르빈 이토 저격 사건 당시에 안중근 의사가 직접 장착해서 쏜 바로 그 탄환입니다. 물론 이토가 맞은 것은 아니고 이토 옆에 있던 다나카 세이지로라는 만선철도 이사의 넓적다리에서 끝냈던 것입니다. 재판 당시에 대련에 있는 미순재판소에서 증거물로 채택되었다가 환부한 것을 다시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라고 생각해서 일본의 헌정기념관에 기증함으로써 지금 일본 헌정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토의 조난이라는 그런 글귀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을미의병 당시에 명성황후의 죽음, 분개에서 일어났던 조선 의병들의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흔히 의병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에도 도성을 버리고 도망간 선조를 대신해서 지켰던 것은 조선의 의병들이고, 을미사변 당시에서도 국모의 살해 죽음에 분개에서 일어났던 것 역시 의병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다른 제복과 다른 형태의 화승총을 들고 일본 군대와 맞섰던 그런 의병들의 의연한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를 하여간 생각해야 하는 뭐 저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이토의 고향인 하기시에서 열렸던 이토 사망 100년 특별전 하기박물관에 갔던 그런 사진입니다. 저희 보시는 저 옷이 당시 이토가 안중근의 총을 맞았던 당시 입고 있었던 와이셔츠입니다. 그 안에 붉은색 모습이 이토의 피 자국입니다. 제가 저 와이셔츠를 보고 안 순간 뭐 속설에 의하면 이토가 총을 맞은 다음에 뭐 브랜디를 뭐 넉 잔인가 석 잔인가 마시고 누가 쏘았느냐 했더니 뭐 조선 청년이 쏘았다고 하니까 뭐 바보로군, 뭐, 빠가야로 하고 이제 죽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 옷을 담은 저 오동나무 상자 안쪽에도 뭐 그런 얘기가 좀 섞여 있습니다. 셔츠를 보는 순간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또는 저 총을 맞고 즉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발에 총탄 자국이 있고 정확하게 폐부를 관통하고 출혈량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즉사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사진은 이제 명성황후와 고종이 잠들어 있는 홍릉의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있는
오른쪽과 왼쪽에 이제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니,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2006년도 일본 동경대로부터 찾아왔던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그림과 함께 있는 것은 일본 국내청에서 되돌아올 예정인 조선왕실의기입니다. 명성황후 국장도감에 수록된 발인반차도와 보인소의계라는 곳에 실려있는 당시 고종의 옥새 대조선국 주상지보의 사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재 반환 운동을 많이 해서 많은 문화재가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돌아온 문화재 중에 국보급, 보물급, 한일협정을 제외하고 반환 운동을 통해서 돌아온 유일한 문화재가 조선왕조실록입니다. 2006년도 도쿄도에 있는 것을 저희가 3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통해서 돌아온 문화재고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 반환운동에 가는 의미, 이런 것들은 저 실록을 기증받은 서울대, 그리고 정부, 또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철저히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뭐 여러 가지 문화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돌려받은 국보는 유일하게 실록 한 점인데, 그게 주목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우리가 일본에 대한 두려움, 일본에 대한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얼만큼 많은 저항, 그리고 저것을 왜 축소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 반환운동, 또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과거사 인식의 철저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례의계, 광무원년이라고 표지에 써 있는데요.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할 당시를 기록한 모습을 그림과 글로 남긴 그런 의궤입니다. 역시 일본 국내청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찍혀 있는 것이 총독부 장서인, 좀 얼룩처럼 있고요. 왼쪽에 용그림이 당시 고종이 썼던 황제의 옥새입니다. 불행하게도 저 황제의 옥새는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맥아더 우리나라에 돌려졌는데, 6.25 때 미군에 의해서 탈취당함으로써 어딘가에 분실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의궤 반환을 통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을 제가 사진 모습으로 담은 건데, 왼쪽에 있었던 것이 서울 중앙지법이 일본 왕실을 상대로 보냈던 이제 출석 요구서입니다. 길거리를 행진하는 것은 일본 정부는 조선왕실의 의궤를 즉각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 공식적인 출범식을 2006년도 9월에 경복궁에서 했는데요. 경복궁에서 출범식을 마치고 일본 대사관까지 플래카드를 들고 가두 행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밑에 서명과 동시에 서명한 서를 주고받는 것은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저희 측과 문화재의 찾기와 북한의 조선 불교도 연맹 간의 남북 공동으로, 남북의 불교도들이 공동으로 이 조선왕실의궤 반환운동에 동참하자라는 이제 서명을 하고 조인한 뒤에 서로 그 서면을 이제 교환하는 장면입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남북 공조가 필요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겼을 때 남과 북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요구를 다시 한번 남북이 동질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공조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은 민족의 제자리 찾기 운동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이 사진들은 이제 제가 직접 일본 외무성, 뭐 내각부, 뭐 일본 국회의원들 만나서 뭐 진정서도 제출하고, 뭐 외무성과 회담도 하고,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플랜카드 들고 시위도 하고 뭐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해하는 것은 저첫 번째 제가 이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서서 하고, 일본 내각부 관방실에 관료는 앉아서 받고 있다고 사람들 오해하는데, 제가 키가 크고 저 사람이 키가 작아서 저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제가 절대 앉아 있는 사람에게 뭐 굴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일본 외무성 사무관들과 뭐 과장, 국장 이런 분들과 직접 일본 국회의원 저뭐 이렇게 같이 찾아가서 의궤 반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담판 협상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마도 2010년도 4월에 있었던 제 3차 협상의 모습입니다.
저 플랜카드를 펼치고 있는 것은 일본 총리 관저 맞은편에 관방실 앞입니다. 뭐 수위들 다 나와가지고 여기서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막고 있는데 당당하게 저희가 반환을 요구하고 일본 정부 해야 되는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은 저것이 민주당, 일본 민주당 의원 모임과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을 때 모임입니다. 전후 보상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이라는 일본의 오카자키 도모코라는 의원이 주축이 돼서 만든 30명 정도의 의원 모임인데요. 2010년도에 그 모임이 만들어지고 나서 제가 면담 요청을 한 뒤에 그 모임의 대표격인 일본 의원들과 조선왕실에게 반환의 당위성, 일본이 왜 우리 문화재를 돌려줘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분들 일본 의원들 30여 명 정도가 의궤 반환 문제에 동참해 주시고 일본 정부의 대정부질이라든지 또 일본 외무성을 통한 사실 확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여간 도움을 주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분들 중에 도움을 주신 분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보다 더 깊은 관심과 배려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저한테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반환 운동이라는 것은 한 국수적인 우리나라에 국한된 운동이 아니라 양국의 양심 세력, 양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대를 통해서 서로가 호흡을 같이 하고 함께 걸어갈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문화재 반환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보셨나요?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것도 모르고 그저 먹고 살기에만 급급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되새겨보고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는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정신을 찾는 과정이자 우리 스스로가 주인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슬픈 역사를 딛고 주인으로 우뚝 서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죠. 오늘 학습한 내용을 인쇄하여 정리해보면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